이번에는 네. 그 현아 아시죠? 가수. 가수. 예, 아시죠? 그분하고 이제 던. 던. 와. 던이라고 이제 남자 가수예요. 열애설에 나서 예, 열애설에 나서 지금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데 궁합이 지금... 어떤지. 던. 네, 던은 1994년. 94년. 6월 1일. 6월 1일. 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던. 아, 김효종이요. 김효종. 효종. 하고 현아가 잠시만요. 어딨니? 현아가 1992년 92년 원숭이띠 6월 6일이야. 다 6월생이네. 오. 이게 진짜 이름이 김현아예요. 지금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데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궁합이 좀 어떤지. 만약에 결혼을 한다. 둘이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네. 이제 어쨌든 94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만약에 효정 던을 보면은 원래 따지면 얘는 이제 31살. 31살 내후년이네. 이제 지금 29이니까 둘이는 이제 궁합은 들어와. 솔직히. 근데 둘 다 강해. 둘이 살려면 어쨌든 효정 씨가 효정 던이라고 던이 던. 아이 이름 효정이네. 제가 좀 죽어야 둘이 살지 않나. 어? 왜냐면 둘 다 더 둘 다 개성이 너무 강하거든. 개성이 둘 다 강해. 근데 누가 더 세냐 사주로는 현아가 더 세단 말이야. 그러려면 센 사주가 눌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던이가 져줘야지. 근데 던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둘이는 몰라 자꾸 서로 몰라 서로가 서로를 많이 챙겨주는 느낌. 그러다가 한번 불통이 터지면 이런 애들은 불구를 안 가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한 세 번 고비는 넘어가 넘기지 않았나. 여기가 이제 올해 고비고 올해 이제 10월달 동짓달 고비 넘어가고 내년 2월달 5월달 동 고비를 넘어가야지 둘이는 결혼도 잘 살 것 같아. 둘이는 몰라 이쁘다 그래. 둘 다 서로가 서로 챙겨줄 땐 무지 잘 챙겨주지만 몰라 다들 둘 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가 져줘야 돼. 어쨌든 던이 져주면 남자가 다 져준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몰라 여기는 둘이 사주를 보면 던이가 조금 져야지 평생 가지 않나. 둘 살면 잘 살 것 같아. 궁합이 잘 맞는다? 둘이는 잘 살아. 선생님하고 생일이 똑같다며요. 그쵸. 팔자가 세지. 그러니까 내잖아요. 여기가 신사주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생일이 정확하다면 틀리면 모르겠죠. 근데 또 신에서 또 봐주는 거는 몰라 현아가 더 세. 더 세기 때문에 얘가 조금 둘이 살면은 몰라 서로가 서로를 불을 짚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잘 된다는 소리가. 그럼 연애에서도 연예계에서도 더 서로 간에 서로를 도와주는 것 같아. 둘이 잘 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 여자 내 남자 아니니까. 그렇죠? 나도 못 가는데.